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희양수산입니다. 오늘 소형 7척, 한강망 14척, 2800의 상자 위판 접수 되었습니다. 자, 병화 통치 민어하고 참돔. 병화가 이번에 꽤나 잡았네요. 자랑이하고 이 정도 양은 나와줘야지 가격이 아무리 요즘 제철이고 인기가 많다고 해도 조금 안정화가 될 듯 합니다. 실치, 풀치. 작년 이맘때 거 기록 좀 찾아보니까 큰 사이즈들 많이 나왔었어요. 실치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실치는 다 공장으로 빼고, 갈치 총 어획량이 정해져 있어요. 1년 안에 잡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실치는 이런 데로 안 빼고, 사료공장 이런 데로 빼고, 중간 사이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만큼은 좀 덜 하네요. 중간 사이즈들이. 간제미 얼음동. 이거 맛있는 고기예요. 회로 먹어도 쫀득쫀득합니다. 시중에는 이제 많이 유통은 안 되는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이 광어 참돔. 참돔이 돔 중에는 가장 맛있고, 그래서 양식으로 제일 먼저 양식 개발해서 이제 식탁에 이제 먹기가 편하게, 사실은 일반 횟집에서도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산 중에 얼음돔도 괜찮은 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 철이죠. 살아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에서 잡은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냉동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냉동에 살이 조금 더 단단해지죠. 가위 두 마리 엄청 큰 사이즈. 공평상이 따똔 새서방고기. 박대네요. 박대 양반하는 것도 있고, 이 정도 좋아하시죠? 30마리 들은 사이즈네요. 30cm 전후대고, 호박가자미도 조금 보이고, 참돔입니다. 올해 참돔이 희한하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30마리짜리 이제 인기 있는 사이즈가 그냥 10만원 훌쩍 넘어갔었죠. 20만원 다 되게 유통이 됐습니다. 비쌀 때 20만원도 넘어가고. 요즘 뭐 저렴하죠.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나오니까. 생선이 많이 나와도 한동안은 그 가격을 유지를 해요. 왜냐면 어차피 비싼 고기인데 나중에 팔아야지 하고, 상인들도 아니면 중매인들도 많이 냉동을 넣습니다. 근데 냉동 느타느타 이제 계속 넣어도 나와버리면 이렇게 가격이 딱 떨어져 버리죠. 황석어도 좀 보이고, 꽃게, 참돔, 황석어. 요즘은 사이즈 잔 것들은 따로 안 빼요. 다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황석어만 이렇게 반대편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우럭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겨울에 또 인기가 좀 더 있죠. 따뜻하게 해가지고 맑은 탕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탕거리로. 회로도 좋죠. 회로도 좋은데 단가가 좀 있죠. 겨울철에. 우씨, 고급 어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럭도 말려가지고 또 많이 쓰세요. 쪽에서는 흑산도라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서 자연산으로 우럭 강국 해가지고 맑은탕으로 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눈볼때 금태 사이즈 엄청 큽니다. 30cm 그냥 넘어가면 40cm 다 되는 것. 위에 3마리 있네요. 소금도 잘겠죠. 꽃게 요 위에 어종 3단짜리가 한 3마리 정도 올라가요. 키로에 이제 활기들을 4마리, 5마리짜리 하고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요. 저 친구가 2마리짜리는 또 틀려요. 이렇게 평균적인 사이즈가 크면 그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조금 있다. 공평선이 딱돔, 서대 가장이 막 담아주는 거, 밴댕이 송어. 와, 손도 좋아 보이네. 이런 거 썰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황사발은 많진 않고, 입에는. 참돔, 아,
산책. 중간 사이즈들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단가는 좀 있습니다. 마르당 2만원에서 사이즈 좋은 걸 3만원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친구들은 3만원에서 4만원까지 한 마리당. 근데 시원한 공부할 때 농어 큰 거 효과가 되는 친구들 것 같아요. 농어하고. 자, 편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앞쪽 배, 소형 배들은 양이 적어서요. 자, 주 후반을 달리고 있어요. 오늘 조금 물 떼고 내일까지 아마 배들은 있을 듯 합니다. 주말까지는 안강만 와서는 조금씩 나올 것 같고, 다음 주 한 2, 3일 쉬었다가 다음 주 중반, 후반에 들어서면 안강만 이제 다시 나올 듯 하네요. 그 사이에는 이제 자망배들, 요즘 병어 잡으러 많이 다닙니다. 병어 철이라. 자, 저희가 경매가 늦게 끝나요. 요즘 계속 물건 추가 매입을 계속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사진은 매일매일 다른 사진을 쓰려고 해요. 그날그날 매입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찍어가지고 그날그날 물건을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